올해도 할미꽃 씨앗을 뿌렸습니다. 받아놓은 할미꽃 씨앗을 요렇게 원형 상토호 크기로 지금 30분째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거 힘도 안 들고 참 좋아요. 쫙 앉아서 여기 작업 의자에 앉아서 하나하나 늘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옆에는 꽃이, 클레마티스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 구경도 실컷 하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놀고 있습니다. 송력국 꽃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게 클레마티스 넝쿨이 이쪽으로 뻗어가지고 요게 흙을 덮어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싹이, 클레마티스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꾸만 옮겨주는 우리 집 클레마티스 보면서 오늘은 할미꽃 씨앗 뿌린 날 하고 요게 두달 후에는 싹이 날 것입니다.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30분 투자해서 할미꽃 씨앗 뿌린 날 내가 이렇게 직접 할미꽃을 봉지 받았습니다. 성모님, 저일참 잘하죠? 놀면서, 우리 소나무 구경도 하면서, 놀면서, 이렇게 바흐세미 농원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아침에 뜯었더니, 뜯어서 삶아서 말렸더니, 거의 다 하루 만에 말랐고요. 모종들은 이렇게 요 지금 보이는 게 작년에 뿌린 할미꽃, 작년에 꽃씨로다가 뿌린 씨앗으로 내가 받아서 직접 씨앗으로 뿌린 할미꽃 모종이랍니다. 이렇게 1년 만에 9cm 포트에다가 2,500개 담은 거랍니다. 요거를 하나씩 쭉 뺏어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9cm 포트에 할미꽃 씨앗 뿌리기서부터 보통 작업이 한세 번, 네번 정도 들어 투자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거 저는 이렇게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꽃도 이렇게 예쁘네요. 예쁘죠? 요게 알리섬입니다. 알리하고 송이송이송이 하고 예쁜 꽃들 제가 직접 씨앗 뿌려서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여기 노랑 할미꽃, 하양 할미꽃은 요거는 이제 씨앗 받아서 또잘 제가 뿌릴 겁니다. 우리 강아지가 내가 모락모락모락 그러니까 나 맞는다고 강아지가 모락모락모락 하고 있습니다. 모락모락모락.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내가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은 할미꽃 씨앗 뿌린 날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은방울꽃도 방울방울방울 예쁘게 꽃이 피어가지고 엄청 더 예뻐요. 예쁜 것들이 엄청 많답니다. 우리 노래도 부르면서 초록색 벤치에 앉아서 일도 노래도 부르면서 놀고 있는 시몬 뭐 이제야 랍니다.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놀 겁니다. 오늘은 할미꽃 씨앗 뿌린 날 하고 인증샷 4분 영상이었습니다. 이제야 출세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영상 찍으며 산새들과 놀기 할미꽃 씨앗 뿌린 날. 잘거 인증샷 찍었습니다. 예쁘죠?